내려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네, 형돈이 형. 아, 형돈이 형 이런 거. 형돈이 형 밥 먹고 가볍게 앵기는 거. 어머니. 밥 먹었어? 먹었어. 아, 되게 중요한 사실이네요. 귀 파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왜? 근데 혼자서는 잘 못 파고. 저 귀 얘기 좀. 우리가 파줄게. 아, 어. 아 이제 팔 줄 아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혼자 잘못 파면 위험해. 편하게 있어, 편하게. 아, 잠깐만. 신중하게. 아, 먼저. 면봉부터. 먼저. 저기, 우리. 어? 키 이렇게 귀를 살짝 건드려 준 다음에 잘라내. 네. 아, 어쩜 이렇게 달팽이 간도 이쁘니? 아니 그리고 얼마나 깔끔하길래 이렇게 귓밥도 없어. 귓밥이 없어. 귓밥이 팔피 없어. 팔피. 아, 대단하네. 귓하는 걸 좋아해서. 자주 얘기 이제. 얘기. 샤워하고. 샤워 자주 파서 귓밥이 없을. 어쨌든 이제 사랑스러운 피어군이었고요. 예. 댄싱 머신 박경 선생님을 저희가 오늘 역시 제가 댄싱 머신이라고 했잖아요. 댄서분들도 못 따라한 특수춤이 있대요. 어? 못 춤. 이야. 근데 이게 못 추는 춤이 아니에요 진짜. 네. 잘 추는 춤이거든요. 어깨를 누구나 빨리 터는. 어떻게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빠지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태어난 게 아니고 네. 맨 처음에 네. 시작 있어요. 네. 시작은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하다가 어, 원래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난리가 납니다. 원래 되게 재밌는 근데 오늘 저기 가서 아, 좀 위축돼 있어가지고 네. 아니, 어, 왜 야, 니네 때문에 나까지 막 위축돼. 그래. 다른 멤버들은 안 돼요? 네, 제가 따라 해보려 했는데 절대 안 돼요. 비범군에 왠지 비범하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멋있게 돼. 아, 진짜?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네, 보여줘요, 비범군. 보여줘요. 이게 한번 보여줘. 배웠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 좀 이제 어, 멋있다, 비범. 아, 이게 멋있어요? 멋있다. 어, 비범하다. 아, 비범하다. 아, 비범해. 나 대충 아, 멀리서 봐가지고. 박경호 해봐요. 응. 약간 경박스러워.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 아, 나 약간 좀 목도 아프고 기분 좀 다운됐는데 난리나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돼요? 난리나 네,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아, 너무 이게 내세적이라 그래요. 아, 나 어떡하지? 아, 박경호 너무 귀여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남자들도. 아우. 다 그랬는데. 아, 벌써? 어. 아, 한번 줘봐요. 한번 볼게요. 한번 봅시다. 아. 우와. 이야. 나 완전 심형용 선배님 닮았어요. 나는 스트리트 파이터. 스트리트 장기포, 장기포. 어, 장기포 닮았네, 장기포. 와, 확실히. 애니메이션을 또 잘 그리, 잘 그렸어요. 이야, 좋은데? 어. 이 소세지예요? 베베 이렇게 비엔나. 타이어. 이거 우리가 저기 정말로 팬분들한테 선물을 보내드려야겠다. 근데 블락비 팬 여러분들 우리 사진을 받고 싶어 할까요? 아니, 저 친구 사인만 하면 돼요. 그럼 애초에 아, 바로 그렇지. 아, 우리 오빠의 전형인데 뭐.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 좀 게시판 올려주십시오. 네, 예. 예. 자, 우리 다음 분 보겠습니다. 우리 데일. 자, 파리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 실제로 근데 발을 물로 마신다면서요. 비누도 안 하고. 아, 비누질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발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본인에게 신경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멤버들한테 약간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너네 또 그러지 않냐? 너 발은 안 씻지 않아? 발 닦죠. 무슨 소리야? 다 씻어? 당연해요. 아, 그러니까 샤워하러 들어가면 보통 머리 감고 이렇게 바디워시 하고 근데 바디워시가 하면은 그 워시 물이 발에 흐르. 굳이 안 닦아도. 아니 막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걸로 다시 그냥 이렇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물이 발을 정화시켜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을 따로 씻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냄새가 안 빠지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지금은 전혀 진짜 안 그렇거든요. 아니, 이제는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때 한창 이제 저희 막 연습, 안무 연습 오래 할 때는 정말 그랬는데 지금은 안 나아요, 솔직히. 네, 지금은 진짜. 근데 진짜 태국 우리 그 브리치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봐요. 네. 생각해봐요. 자, 우리 6원. 6원. 저 진짜 할 게 없으셨나 봐요. 깔끔 말려줘요. 네? 뭘 좀 할까요? 뭘 좀 할까요? 저 나름 개인기 되게 많거든요. 어, 진짜요? 어떤 거요? 이렇게 좀 막 동물 소리도 되게 잘 내고요. 네? 한 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그걸로 할게요. 네. 먼저 새 소리. 아, 새 소리? 네. 병아리 소리 할게요. 어디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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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 아, 깜짝 놀랐어. 아니, 어렸을 때 병아리 키우던 생각이 나네요. 병아리 닭을 만드시면 병아리 막 키워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자, 그리고 또. 네, 그리고 강아지 소리. 강아지 그냥 처음엔 조그만 강아지가 그냥 다니 멍멍거리고 다니다가 네. 주인이 꼬리 잡은 거예요. 어. 네. 걔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야, 왜 그래, 걔야. 걔야. 형, 잘 보고 다녀요. 네, 미안. 아, 네. 이거. 잘 보고 다니세요. 다음에, 우리 비번군입니다. 엽사로 짓고 다니는 놀이면 엽사가 뭐예요? 엽기 사진. 엽기 사진. 아, 엽기 사진. 제가 원래 좀 엽사 1인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좀 죽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한 카트씩 한번 찍어볼까요? 네. 셀카로 엽사 찍기. 나도 좀 준비 좀 해야지. 아, 잠시만, 안경 벗으면 어떡해. 아, 그럼 지지. 됐어. 아니야. 눈 보였어. 한쪽만 보여, 한쪽만.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보고. 어, 나 교정 해야겠다. 아, 잘했어, 지금 이거 야, 누구야? 피어, 피어. 오, 좋아. 야, 제우 좋은데? 역시 박경이다. 우와. 별로 많이 많지 않은 것도 없어. 그냥 살짝 입 벌렸을 뿐인 거야. 되게 사진이 담백한데. 담백. 아, 비범적이 약간 좀 이미지 관리했어. 아, 테일이. 아, 어, 약해. 어? 누구야, 얘? 6원이요. 아, 6원이야? 아, 6원이야? 아, 6원이 제대로 취했는데. 어? 6원은. 아, 많이 희생했네. 아, 좋다. 우승은 데프콘 씨입니다. 아, 이거 안경 깠어, 안경 깠어. 안경 깠어. 네. 이거 다 이거 올라가나요, 이제? 이렇게 누굴 거, 누굴 거, 누굴 거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아, 올라가도 올라가도 아, 진짜요? 아, 근데 그럼 제 건 삭제. 예, 알겠습니다. 아니, 왜?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 그럼? 들었지? 퓨욱. 자, 오늘 블록비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 함께 했던 시간 어떤지. 자, 우리 비몽군. 네, 저희가 좀 이제 많이 좀 이제 주눅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불러주신다면 정말 더 멋진, 재밌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우리 박경 선생. 예,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동네 이제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끝까지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앞으로 더욱더 성장이 기대되는 그룹입니다. 지금까지 블록비였습니다!